I'm back to Korea.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자, 여러분들 굿모닝 닥터K입니다. 5월 19일 화요일 아침 방송 해보도록 하죠. 자, 먼저 해외시장 상당히 강한 상승세로 마감했습니다. 다우존스 3.85% 상승, 나스닥 2.44% 상승, 반도체 지수 4.80% 상승, 자, 독일은 5.67% 상승했습니다. 자, 지금 미국에서 모더나라는 회사에서 1차 임상 성공 했다라는 소식, 45명의 임상 대상자가 전원이 항체가 생성되었다라는 소식 때문에 상당히 코로나에 대한 부분 이제 항체, 그러니까 바이러스 잡을 수 있는 치료제 개발이 좀 더 앞당겨질 수도 있다는 그런 기대감들 때문에 미국 시장, 유럽 시장 다 상승한 그런 전일이었습니다. 자, 물론 미국과 중국 간에 지금 현재 마찰이 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화웨이의 대만의 최고의 파운드리 업체 TSMC가 화웨이에 납품하지 않겠다라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고요. 미국이 중국의 1차 협상, 무역 협상에서 체결돼 있는 2천억 달러 규모 미국산 제품 구매 만약에 하지 않는다면 캔슬 시켜버리겠다. 그리고 중국과 완전 단절할 수도 있다. 라는 데 또 맞서서 중국도 미국 기업이 그러면 피해 같이 입을 것이다. 라고 맞불을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단 시장이 우려하는 바와 달리 강하게 상승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좋은 상황이라 할 수 있겠죠. 자, 지금 5월 21일 날 중국에는 양회가 개최될 것이고요. 그 이후 어떠한 상황으로 변화가 올지에 대해서 좀 주시를 해봐야 될 테고요. 5G에 대해서 우리나라도 한국판 뉴딜 통해서 5G가 반드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건 얘기인데 현재는 조금 주춤하고 있는 상황. 자, 어저께 전일 상황을 살펴보자면요. 갭 상승 이후에 좀 흔들리다 그대로 끌어당기면서 상승폭 나중에 조금 축소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비교적 양호한 편이고요. 박스권 유지하고 있는 중입니다. 크게 밀리지 않았다라는 호재는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그렇게 흔들리는데도 큰 음봉 하나가 없어요. 그죠?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과 NHN 한국사이버결제 그동안에 강세 보였던 주도주들을 갑자기 차익 실현하는 상황이 어저께 연출되면서 좀 급락 양상 나왔습니다만 상승하다가 무너져서 그렇지 그죠? 크게 문제없는 상황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기관은 어저께도 연기금이 700억 정도 사들으면서 코스피 잘 방어해 줬고요. 코스닥은 양대 시장 다 매도 나온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고점 부위에 있는 종목들 따라가면 되지 않는다 라고 말씀드렸고 만약에 잘 그 의견 수렴했다면 닥터K는 여기서 던져라 그랬거든요. 그죠? 커뮤니티에도 있고 세 번 던지라 그랬습니다. 우리 유료방 회원들한테. 그럼 잘 던지고 밑에서 나중에 받아 넣으면 되는데요. 음봉이 너무 크기 때문에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20일 지지권인 87,000원권에서 매수하기가 좀 부담되는 권역입니다. 한 단계 더 레벨 다운 된다면 이평선 좀 무시해버리고 8만원권 정도로 조정 받아야 좀 마음 편하게 사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셀트리온 제약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점에선 따라가면 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셀트리온도 덩달아 조금 빠졌는데요. 일단 지금 현재 20일은 지지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조금 아쉽습니다. 이런 모양들이 추가로 상승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차익 실현하기도 못하고요. 같이 셀트리온 삼행제 휘청거리면서 좀 출렁거렸던 전일 하루고 자 오늘 지금 현재 동시효과에서도 보면 NHN 한국사이버결제 꼭대기에서 따라가면 되지 않는다. 그죠? 지금도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3%대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점 부위에 있는 상당히 강세 보였던 인터넷 결제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나이스 평가 정보도 지금 보면 조정을 많이 받았거든요. NHN과 같은 종목군들 다 같이 조정을 좀 받고 있으니까요.
가주 계셨던 분이라면 차액션 잘 해 나왔어야 되고요. 이제 기회를 준다 이겁니다. 우리는 다음 포트폴리오 교체 시에는 조금 더 조정받고 반등하는 시도 나올 때 못 사는 어떤 온라인 결제 부분 이런 부분 관심 가질 필요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리온과 같은 종목도 전일 상당히 큰 폭으로 조정받는 그런 모습. 자, 진단키트, 시젠과 같은 종목도 고점 부위에가 상당히 조정폭 좀 있어요. 자, 그에 비하면 삼성전자 전일 강세 보였고 하이닉스도 지금 현재 동시효과 상황 상당히 양호한 흐름 보이고 있는데 드디어 한 달 이상 끌었던 박스권, 그죠? 물론 아직까지 박스권 여기 상단까지에는 상당한 시간이 시간이라기보다 저항이 있습니다만 삼성전자 5만원 오늘 과연 강하게 돌파할 것인가 중요하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기습적으로 전일 상당히 강하게 외국인이 들어온 듯 했으나 결론적으로는 보면 외국인이 매수세는 잡히지 않네요. 기관 외국인이 그죠? 사 들어온 상황이고 5만원을 뛰어넘는다면 이제 한 5만 2천원권 정도는 볼 수 있지 않을까. 가지고 계신 분 홀딩 전략 드렸습니다. 홀딩 전략 도망치듯이 던질 필요 없다 분명히 확실하게 말씀드렸어요. 오늘 IT 전기전자 쪽 강세 보이네요. 그렇다면 삼성전기가 더 잘 간다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12만 5,500원 위로 올라간다면 삼성전기가 훨씬 더 잘 가는 거 맞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보다 모양이 삼성 전기와 같은 이런 포인트를 하락 추세 돌려낸 종목에 매수하는 그런 매수 전략 제시하고 있습니다.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수세 들어온 거 보십시오. 그죠? 삼성전기가 훨씬 낫다. 현대차도 지금 상당히 강세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3%대 강세 출발 예상되고 있고 5G도 오늘 그죠? 지금 강세 출발 예상되고 있네요. 지금 동시효과 상황 한번 잠깐 챙겨보자면요. 코스피 1.92%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고 코스닥 0.90%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야, 참 시장이 보라이어티합니다. 많은 분들이 조정을 예상했을 텐데 그것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상당히 강한 강세 보여주는 전일 시장이었다. 자,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종목군들 상당히 박스권 이루는 그런 상황 많았을 겁니다. 개중에 NC소프트라든지 SK바이오랜드라든지 닥터케이도 뭐 중간중간에 수익은 좀 내면서 갔습니다만 만족스럽지는 못하다. 왜? 시장이 박스권이니까. 닥터케이는 시총 상위 종목을 접근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기다림에 이제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이번 주 가능하다. 일단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시장 출발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아무리 퍼스픽 2.60% 상승 출발 웬만하면 다 갈 겁니다. 웬만하면 안 던져요. 팀원들 웬만하면 안 던집니다. 홀딩이에요.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홀딩입니다. 웬만하면 KMW 올라가요. 자, 털렸던 사람들 많을 겁니다. 털렸던 사람들 많을 거기 때문에 비교적 가볍게 갈 수 있다 생각합니다. 5G를 안 데리고 갈 수 없는 상황인데, 그죠? 삼성전기 일단 2.44% 상승 출발. 하하, 참, 셀트리온 이거 봐봐.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 추가 하락할 가능성 훨씬 높다 그랬습니다. 1.76% 빠져요. 고점에 10만원권을 던졌다라는 인원도 있고요. 챙기면서 가야 된다. 챙기면서 가야 된다.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또 정글을 보여드리는 걸 좋아하죠, 그죠? 프로스권에서 매도 의견 드렸어요, 프로스권에서. 그죠? 자, 여기 보시면, 그죠? 프로스권에서 챙겨야 된다, 챙겨야 된다. 왜 코치가 필요한지, 보여드리는 한마디, 시그널이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10%에요, 10%. 여기 위에서 여기까지.
근데 셀트리언도 같이 흔들려 버리네. 아 참. 시장은 갭 상승했으나 지금 온라인 결제 이쪽 폭락하고 있습니다. 자, 셀트리온 하나 약세고 가지고 있는 종목군들 다양하네요. 다양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엔소프트는 저는 없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 케어해드리고 있는 거니까. 셀트리온은 크게 간 거 없기 때문에 뭐 크게 우려할 건 없다 생각하고 있어요.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셀트리온 제약이 많이 갔기 때문에. 와, 공중에 붕 떴습니다. 2% 상승 출발. 야, 코스닥도 0.70% 상승 출발. 일단 코스닥 전고점 돌파 시도 나오고 있고요. 여기를 강하게 뛰어넘어야 됩니다. 근데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조금 이따 천천히 보여드릴게. 요. 와, 하늘로 날라버렸어요. 베리 굿. 기관에 쌍끌이 드디어 들어왔습니다. 자, 여러분들 코치 필요하지 않으십니까? 지금 한참 뭐 종소세 신고 기간이기도 한데 여러분 혼자 다 하십니까? 회계 사무실에 맡기지 않습니까? 소송 걸리면 혼자 다 하십니까? 법무사 변호사 조력 받지 않으세요? 주식은 왜 혼자 하시려고 하죠? 주식은 왜 혼자 하시려고 하죠? 조력이 필요하지 않아요?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반드시 필요해요. 혼자서 해낼 수 있는 장세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딱히 20년 이상 시장에서 경험이 있어요. 실전 경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 조력을 받아야 된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삼성전자 어저께 던질까요? NO 그랬습니다. 던질 필요 없다 그랬습니다. 전원 풀었습니다. 전원. 야, 강하게 가고 있어. 이거 뭐 다 가네. 동그럼 다 칠 수도 없고. 그죠? 자, 중국 소비 관련 이쪽도 강세, 엔터도 강세. 여행주가 갑자기 막 날라댕겨. 어저께도 강세 보이던데. 그죠? 나머지 다 동그라미 칠 필요가 없습니다. 초강세 보이는 쪽만. 됐습니다. 자, 이제 다음 단계로 잘 넘어가야 돼요. 다음 단계로 시장이 위쪽으로 충분히 열려진 상황이기 때문에 적당히 포트 교체를 할 겁니다. 적당히 포트를 교체할 때 기존의 주도주 성향들 완전 크게 밀리고 있거든요. 아까 동그라미 못 쳤는 것 같은데 MH는 한국사이버기업 7% 빠지고 있어요. 그죠? 나빴어라기보다 차이 실현 대량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 위에 꼭대기 물리면 어떻게 된다. 그죠? 가지고 계신 분들 있으십니까? 보유 중인 분이라도 수익 잘 나고 있는 거 던져야 되는 장대 연봉. 수익 잘 나고 있었다더라도 던져야 되는 장대 연봉입니다. 수익 실현 잘해야 돼요. 시즌도 박살납니다. 박살나요. 쉬운 장 아닙니다. 쉬운 장 아니에요.
셀트리온이 덩달아 흔들리니까 좀 짜증납니다만 뭐 그냥 적당한 상황이니까 홀딩합니다 그대로. 셀트리온 3행지 약세예요. 야, 너무 등락이 심해요. 코스닥 위에서 확 밀어버립니다. 물론 지금 시총 상위에 있는 그죠? 종목들을 흔드니까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코스닥 위에서 확 밀립니다. 자, 한마디로 요약 말씀드리자면 강세 보였던 종목들 차익 실현 넣는다 이겁니다. 그죠? 그 차익 실현 넣으면 밑에 지지권으로 충분히 내려오면 그때 편입하겠습니다. 그때. 자, 좋아요, 구독 한번 눌러 주십시오. 유료 회원 모집하고 있습니다. 혼자 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 자부심 갖고 있습니다. 링크 걸려 있으니까요. 들어가서 한번 챙겨보시고요. 슈퍼챗, 후원 가능합니다. 자, 미국 선물 추가 상승 중입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겁니다. 다우존스 장대 양봉 박아버리면서 하락 추세 전환 해냈거든요. 니케이, 니케이란다. 죄송합니다. 나스닥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양호. 자, 오일도 상당히 강세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6.5달러였는데 33달러. 이야, 참 폭등이에요. 폭등.
할아버지가 생각보다 가게를 못 가네요. 생각보다. 코스닥이 지금 마이너스 전환했습니다. 폭포수 떨어지듯이 그냥 수직락합니다. 와, 참. 헛웃음 밖에 안 나오네. 야, 음식료도 대규모 차익, 실현 물량 나오는 것 같습니다. 농심 5% 하락 중이고요. 하이트진로 1.66% 하락, CJ제일제당 3.9% 하락. 셀트리온도 결국 밀리네. 아직까지 뭐 실망이 이릅니다. 여기서 적당한 흐름에서 한번더탁 치고 가야 되는데. 셀트리온 헬스케어 가지고 계시면 차익 실현해야 돼요. 셀트리온 제약 마찬가지입니다. 뻔히 처지는 거 보고 있으면 안 돼요. 자, 삼성전기와 같은 종목, 기관 외국인 쌍끌이 있기 때문에 그냥 적당히 들어 갑니다. 적당히 들어 가요, 그냥. 0.75 갔다가 이렇네요. 자, 지금 현재 여기 앞전에 보시면 고점 부위죠. 여기 저항권인데 양호한 편입니다. 양호한 편. 강하게 오르고 밑으로 하면 조정도 안 받았어. 옆으로 슬슬슬슬 흐르면서 지금 가고 있는데요. 한번 퍽 하고 뜬다면 벨이 굳힌 상황인데 이제 그 한번 퍽뜰때 어디가 갔냐가 중요한데. 지금 기존에 그죠? 온라인 결제라든지 이런 쪽은 지금 차익 실현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 소부장이라든지 5G라든지 여기 봐요. 여기 박살내고 있거든 지금. 휴대폰 부품이라든지 이런 쪽이 이제 바톤을 이어받으면서 시장을 견인할 때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5G가 바톤을 받으면서 5G를 확 급등시키면 시장이 상승할 수 있거든요. 됐으면 좋겠다. 그러면 포트폴리오 5월달도 양호하게 잘 운용되는 거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바이오 잡주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셀트리온 정도 갖고 있으니까 뭐 적당하니 시장이 올라간다면 셀트리온 혼자 놔두고 또 가기도 못할 겁니다. 그러니까 적당한 상황이고요. 삼성전자 5만원 여기에서 일단 못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 추가 상승한다면요 밑으로 처지기보다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아침에 저 유료 회원들께는 홀딩 의견 드렸습니다.
자, 2차 전지도 강세 보이는 섹터이기 때문에 LG와 아까 같은 종목들 던질 필요 없어요. 들고 가라고 그랬습니다, 아침에. 약간 조정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다가 푹 치고 올라가면요. 추가 상승이거든요. SDI도 나쁘지 않고요. LG화학은 인도 공장에서 가스 유출 사태 때문에 좀 한번 휘청했으나 그대로 땡기는 거 보십시오. 나쁘지 않아요. 자, 아모레퍼시픽도 양해 이후에 그죠? 어떤 내용들 내지는 시진핑 주석 방안 거의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한알령 거의 해제됐습니다. 그렇다면 화장품 쪽으로 한번 폭 하고 들어올 수 있는데 일단은 지지부진한 박스권 맞아요. 박스권 상단 가면 물량을 좀 털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너무 오래 기다리는 거 성질이 안 맞네요. 보니까 그죠? 자, 팀원들 잘 들어요. 아모레퍼시픽과 같은 종목 적당히 상단에 딱 올라오면 차익신 일부하고 온라인 결제 시스템 이런 쪽으로 조정 확실하게 딱 받았다 싶으면 그때 그쪽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야, 이거 근데 해도 좀 너무한 거 아닌가? 그죠? 그렇게 큰 시총 상위 종목이 하루만에 12% 빠진 게 이게 좀 이해가 잘안 돼요. 그죠? 10만 원에서 9만, 아, 8만 8천 원이잖아요. 그죠? 이러한 고점 부위에서 밀리는 거 그냥 무시하고 패스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아, 셀트리온도 같이 밀려. 아유. 참 유별스럽네요. 유별스러워요. 지금 기관의 구인이 코스피에서는 쌍꺼리 매수세 제법 큰 규모로 들어옵니다. 외국인 1,500억 들어오고 있고요. 기관이 2,775억 들어오고 있습니다. 연기금이 800억 벌써 사 들어오고 있고요. 코스닥 기관의 구인 쌍꺼리 매도로 조지고 있습니다. 가장 크게 조지는 게 시총 1위, 시총 4위. 셀트리온 제약 조지고 있고요. 시젠도 조지고 있고요. NH는 한국 사이버 결제. 이런 종목들 상당히 낙폭 좀 있습니다. 여기 보시죠. 음식료, 그동안 강세 보였던 종목들 확 밀어버립니다. 뉴스도 까면요, 100%다 당했어. 뉴스에서 얘들 계속 이야기, 오늘 아침에도 뉴스 한거 들었거든요. 농심,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아침에 아무것도 모르고 덜렁 삽니다. 그죠? 아침에 아무것도 모르고 사자마자 박살납니다. 사자마자. 그죠? 여러분들, TV에 나오는 거한 발짝 늦어요. 올라가고 난 다음에 이야기합니다. 까는 것도 아니지만 팩트를 말씀드립니다. 올라가고 난 다음에 이야기해요. 관심 가지라. 괜찮다 이러면서 조정 받습니다. 사자마자. 엔터테인먼트 강세 보입니다. YG 엔터테인먼트 이런 종목들을 어저께 방송에 올렸는데요. 그죠?
모양을 잘 보셔라. 그랬습니다. 이러한 종목들이 간다고, 이러한 종목들이. 그죠? 이제 시작하거든요. 제법 올라갈 거 남았어요, 많이. 이렇게, 이렇게. 꼭다리 있는 거 사면 안 된다고요. 알아듣겠다. 1번 눌러, 예이야. 꼭다리 있는 거 사면 안 된다고요. 꼭다리 있는 거. 이렇게 꼭다리에서 실컷 오르고 난 다음에 들어가면 안 된다고요. 전고점인 건 딱 가니까 그대로 밀리잖아요. 그죠? 가지고 있었다면 잘 챙겨야 된다고요. 잘. 그죠? 오늘 하나 그것만 기억해요. 딴 거 기억할 것도 없어요. 그것만 기억해도 돼요. 오늘 시간 아깝지 않을 겁니다. 그거 하나만 오늘 기억해요. 아무리 좋은 종목도 너무 꼭다리, 이격이 큰 꼭다리에 따라가지 않는다. 눌림목 구간에 기다렸다가, 눌림목 구간에 기다렸다가 들어가야 된다. 가지고 가던 종목, 전고점 부위에서 음봉 떨어지면서 5일선 이탈하는 모습 나오면 차익 실현 잘한다. 그것만 기억해요. 자, 셀트리온 삼행제 중에서 셀트리온이 비교적 크게 안 밀리죠. 이유가 있어요. 딴 이유보다 올라간 게 별로 없어요. 셀트리온은. 이 봐봐. 그냥 박스권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빠져도 뭐 그만큼 아닙니다. 근데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그냥 쭉 끌어당기면서 여기까지 갔어요. 그러면 흔들흔들하면 차익 실현해야 된다 이거죠. 셀트리온 제약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팍 갔기 때문에. 1번 눌러라 하니까 두 번 딱 누르시네. 그죠? 추임새라는 걸 잘 모르시는가 보네. 얼쑤! 좋다! 제비 몰러 나간다! 얼쑤! 이거 잘 모르시는가 보네. 같이 맞장구도 좀 치우고 해야 방송이 재미도 있고. 그렇죠?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다행히 20일 인근, 그죠? 여기서 반등 시도 나오고 있습니다. 같이 반등 좀 촥 나왔으면 좋겠어요, 일단. 사지 않습니다. 부담돼요. 안 삽니다. 부담돼요. 왜? 음봉이 이렇게 크게 무너지면 잘 가기가 쉽지 않아요. 이거 삼성전기 신경도 안 쓰죠. 그냥 감 냅둘 겁니다. 이거 그냥 알아서 그냥 지가 알아서 갈 거예요. 감 냅두면 돼요. 이틀 동안 오른 거 비하면 삼성전자보다 훨씬 많이 올랐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추가라도 이게 더 잘 갈 가능성 높아요. 왜? 삼성전자의 5만원권은 지금 딱 받쳐가지고 더 이상 못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굳이 던지지 마라 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퍽 하고 갈 수도 있어요. 오늘 아니더라도 기습적으로 이렇게 갭으로 붕 띄워가지고. 자, 5G가 느낌이 좀 오고 있습니다. 5G가. 한번 힘 딱 내고 빵 막 5% 7% 막 날아갈 수 있어요. 막 날아갈 수 있습니다. 예전에 20% 가는 거 봤죠? KMW. 이게 무슨 일이에요? 예야. 그죠? 여기서 20%까지 갔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한번 미치면 이거 한번 미치면 붕붕 날아다니는 성향이 있으니까 순환매 한번 들어올 수 있다 생각합니다. 한번 들어와라. 그죠? 너 프라브럼입니다. 그러면 자, 시장 다시 반등 시도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꼭대기에서 그냥 횡보하고 있고요. 꼭대기에서 횡보하고 있습니다. 오늘 던질까요? 그래서 아침에 물론 시작하기 전에 물어봤지만 유료방에서 오늘 던지는 날 아닙니다. 들고 가야 돼요. 그죠? 외국인 드디어 사들었어요. 아침부터 이 장난 아니게 일단 사들었거든요. 과연 지속적으로 계속 사들을지가 관건이긴 합니다만 기관에 그 쌍끌이를 확 줄었어. 던지는 사람은 진짜 주식 초짜다. 딱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침에 던진 사람이 있을 거야 분명히. 우리 팀원들 중에서 LG학 이런 거 던지지 마라 분명히 이야기했거든요. 던진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죠? 주식 되게 못하는 사람이다. 딱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제 시작하는 건데. 그죠? 자, 음악 한 곡 들으면서 지켜보도록 하죠. Freshy Fallen Snow.
미국 선물 조금 흔들리고 있으나 전일 워낙 강세 보였기 때문에 별 무리 없어요. 별 무리 없습니다. 자, 현재 전 세계 억누르던 두 가지가 어느 정도 조금 해소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코로나에 대한 부분, 아직까지 완전 해소는 되고 있지 않습니다만 경제 재개 속속 하고 있고 봉쇄 조치 풀고 있는 상황에서 기대감 나오면서 게다가 백신 개발 임상 실험 성공했다라는 소식 때문에 강세 보이고 있고요. 또 하나 유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두 개는 일단 어느 정도 해결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 중국과의 마찰 그 부분이 이제 문제인데 10시 반에 중국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면 알 수 있습니다만 전일 상황을 보면요 별로 나쁘지 않아요. 그죠? 별로 나쁘지 않기 때문에 일단 크게 우려할 정도는 아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환율도 밑으로 좀 쳐졌어요. 아, 어저께 달러를 좀 던져야 되는데. 더 올라갈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 그죠? 코스닥이 한 번 더 처질 수도 있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현재 제약바이오가 오늘 좋지 않네요. 코스피는 저기 하늘 위에서 가만히 있고요. 코스닥이 좀 흔들리고 있습니다. 자, 이거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3월 만기 이후로 두 달여 지금, 그죠? 외국인이 8만 6천 계약 가까이 매수해 들어오던 선물, 이제, 차익 실현 슬슬슬슬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현물을 사 들어오는 그 포인트 잘 보셔야 되는데, 그것이 조금 나오고 있어요, 지금. 외국인이 확실히 선물을 강하게 안 사주는 게 이제 보입니다. 차익 실현하는 게 보이고요. 이제, 스탠스가 바뀐다 이겁니다. 선물 던지고 차익 실현하고 그죠? 여기서 쭉 사들어왔으니까 수익입니다. 이제 현물로 위에 쏘아 올리겠다 이런 의지가 조금 보이는데 그것은 해외시장이 양호해진다면 오늘 외국인이 제법 큰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데 이것이 3천억 4천억 5천억 사들어오면서 양봉으로 크게 땡기면서 올라간다면 이제 2000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코스닥은 힘없이 올라왔기 때문에 조금 부담 가지는 그런 상황이네요. 야, 오늘은 엔터테인먼트가 초강세 보입니다. 남북 경협도 초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자동차 부품 강세. 제약바이오 그리고 핀테크 언택트 약세입니다. 기존에 올랐던 네이버, 카카오, NHN 약세예요.
확연하게 갈립니다. 음식력 확실하게 약세입니다. 자, 코스피 1.84% 상승, 코스닥은 마이너스 0.41% 하락입니다. 코스피는 기관 외국인 4 들어오고 있고요. 코스닥은 기관 외국인 팔고 있습니다. 선물도 외국인 3,344계약 매도. 미국 선물이 마이너스 약보합권으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아무리 포스피 외국계 매수 들어오고 있고요. KMW는 외국계 매도. HFR이 모양 양호해지고 있거든요. 한번 치고 가면 충분히 갈 수 있어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외국계 매수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확실히 20일권에서는 한번 딱 지지를 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이닉스 외국인 매수, 삼성전자 외국인 매수. 삼성전자 외국계 매수 들어오고 있고, 네이버, 삼바 매도, 농심 매도, LG 생활건강 매도, LG 화학 매도, 화이트진로 매도, 하이닉스 매도, NHN 매도. 세팅 헬스케어 매수. 자, NHN 한국 사이버 결제 나이스 평가 정보 매수. 웹캐시도 매수. KMW 매도.
그다음에 여기에 왜 여기 보면 3일째 기관에 우긴 쌍끌인 배도 나오고 있거든요. NH 한국사이버 결제 여기도 마찬가지고. 자, 팀원들 잘 들으십시오. 적당하니 나중에 포트폴리오 챙길 거 챙길 때, 핀테크 아까 조정 받았던 애들 있죠? 그거 하루 이틀 더 조정 받거나, 상황 딱 나오면 그쪽으로 먼저 딱 들어갑니다. 그쪽 사놓아야 돼요. 근데 야, 또확 빠지니까, 조금 그렇네요. 좀 그렇긴 한데. 분할로 들어가면 크게 무리 없다 일단 생각이 있고, 베스트 인 상황이 나오려면요, 5G라든지 이런 종목도 한번 확 치우고 하고요. 그다음에 아모레퍼시픽과 같은 이거 화장품 관련 여기 박스권 상단까지 오면 일단 청산할 겁니다. 이 박스권 상단을 한 번에 넘기에는 지금 현재 시간이 많이 필요한 것 같네요. 적절히 챙기고 그쪽으로 편입하겠다. 그렇게 전략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셀티는 그냥 들고 갑니다. 셀티는 뭐 적당한 상황이니까. 자, 뒤늦게 들어와서 안 누른 분만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구독 안 누르고 시청하신 분 제법 있습니다. 있는 걸로 파악됩니다. 구독 좀 눌러주시고요. 카페 가시면요, 유료회원 가입 안내도 있고, 수익은 좀 났는지 여부 있으니까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검증 한번 해 보시고, 같이 하실 분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할 분도 없겠지만, 그냥 하라면. 그죠? 검증해 보십시오. 시장에 대한 전망이라든지, 종목의 선정이라든지 전략이라든지 코치로 손색이 있는지 없는지 평가받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선택을 기다리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미국이 저는 오른 게, 보십시오. 3% 넘게 올랐거든요. 그죠? 3.86. 여기도, 2.19 올랐기 때문에, 그렇게 안 되면 좋겠습니다만, 1% 정도 빠져도 무리 없는 상황이다. 1% 빠져도 무리 없는 상황이에요. 그죠? 전일에 절반도 훼손 안 하는 상황이거든요. 더
더 좋은 상황은 이렇게 빠지지 않고 그냥 적당히 왔다리 갔다리 적당하니 조정받는 것 정도는 충분히 용인할 만한 상황. 그런데 빠지지도 않고 보합 정도로 그냥 유지해서 그냥 오늘 미국 본장에서도 그 정도로만 넘어가면 벨이 굳신 상황입니다.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겠고, 나중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0시 반에 개장되는 중국 상황 한번 잘 지켜봐야 된다. 현재 시장의 특징은 기존에 상당히 차별화로 강하게 올라갔던 일부 종목군들, 네이버, 카카오, NHN, 그리고 한국 사이버 결제, 나이스 평가 정보, 농심, 하이트 진로, 이런 음식료, 그 다음에 플랫폼, 인터넷 결제, 이런 관련주들 지금 차익 실은 한 3일째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 바톤을 오늘 엔터테인먼트가 받아가고 있고, 신세계, 호텔신라, 그리고 아모레퍼스픽도 좀 오르고 있습니다. 화장품, 중국 면세 관련, 남북 경협도 강세 보이고 있는 상황, 자동차 부품도 초강세 보이고 있는 패러다임이 좀 바뀌고 있다. 2차전지는 아직까지 별로 오른 게 없기 때문에 여전히 강세 보이고 있고,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그동안 많이 눌려 있었는데 적당한 수준까지는 올라오고 있다. 이제 바이오 쪽도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다음 타자가 누구인 것인가? 이제 그것이 이제 중요한데요. 일단 중국 관련 쪽으로 먼저 스타트를 끊는 것 같습니다. 중국 소비 화장품 앤드 엔터테인먼트 쪽으로 먼저 스타트를 끊었고, 같이 이제 따라가는 후발주자가 5G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도 있고, 불가능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국 양해도 21일날 예정되어 있고, 화웨이발 악재가 좀 있어서 같이 조금 흔들리는지는 몰라도, 직격탄 맞았던 RFHIC도 오늘 반등 나오고 있고, 5G는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섹터니까 한번 잘 지켜볼 필요 있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구독 안 눌렀다면 구독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 광고 건너뛰면 아무 도움 안 되니까 광고 좀 봐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전 닥터케이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죠.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바이바이.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